자, 태용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망언이 또 뱉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김구 선생이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역사를 왜곡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역사전을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을 태용호가 봤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승만이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김구 선생은 마지막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암살당했다라는 식으로 다룬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네. 역사 지식이죠. 태용호가 생각하는 거는 그때 이제 김구 선생이 북에 한번 가죠. 가서 김일성 주석 만나가지고 우리가 단독정부 수립하면 안 된다, 이거 반대 투쟁 같이 하자, 이런 걸 합의를 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거를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게 명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마치 지시를 받아서 이용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요 인식의 좀 문제점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호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김구 선생이 명령에 의해서 그랬다. 이게 그 남쪽을 지배하고 있는 지독한 그 색깔 논리 아닙니까? 반공반북주의에 기초한. 한마디로 북에서 얘기하는 건다 반대하라 이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북에서 얘기하는 것에서 옳은 얘기 있으면 절대 오케이, 맞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무조건 반대해라. 북과 반대로 해라. 만약에 혹시 똑같이 하면 그건 지시받은 거고 지령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잖아요. 이게 역대 정권들이 계속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왔던 논리죠. 이런 논리는 정말 저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북쪽에 사는 말 중에서도 맞는 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맞는 말도 있고, 분명히. 예를 들면 북쪽에서 지구는 둥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둥글다 그러면 저는 반대합니다. 통일전 대학의 통일전선이요. 에 말려든다. 그렇죠, 그렇죠. 북에서 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 안 이거 되죠. 우리는 물이라고 부르면 이거 또 이제 동이야, 동조, 찬양.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러니까 북에서 통일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구 선생이 좋다, 통일하자, 그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게 지시와 명령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시와 명령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뭐 이제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걸 강요했다든가, 아니면 뭐 회유했다든가, 미끼를 뭐 돈을 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의사에 반해서 뭔가를 받아들였을 때 보통 지시와 명령을 받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꼭두각시가 아니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김구 선생은 당연히 통일을 바랐으니까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입장을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북쪽에서 먼저 얘기했냐 안 했냐, 북쪽의 주장이냐 아니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근데 남쪽에서는 이런 것을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뭐 친북, 뭐 통일전선 전략이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매도하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야만적인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태영호라는 사람은 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 쓰레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성에 대해서도 모독하는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고, 어떤 내용을 접했을 때 자기가 맞다고 판단해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해서 맞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이면 그건 이미 지령도 지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옳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는 존재다. 특히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더 그러신 분이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김구 선생이 맞으니까 합의를 했던 것이지.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맞다고 생각되니까 6.15 공동선언 합의를 한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통일전선 전략이 넘어갔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럼 박정희도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7.4 따지면 공동성명 냈거든요. 그러네요. 그 내용이 북에서 계속 주장하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에요. 그럼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평화롭고 통일을 지향하고 그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평화로 통일하자는데, 박정희가 아니야 싫어 나는 전쟁할래, 그러면 그렇게 아무리 그러니까요. 도리를 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 사인한 거란 말이에요. 맞으니까. 그리고 북쪽에서 연방제 하자,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입장이니까. 근데 남쪽에서 연방제를 좀 싫어하니까 그말 대신에 연방제와 연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완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맞으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맞으니까. 그리고 북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 통일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맞는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화 협상이 가능한 거죠. 그 연방제라는 단어 자체에 북에서 말했다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반대하잖아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근데 뭐 주변에 뭐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연방제를 풀어서 말한 거 있죠. 그건 다 동의해. 근데 그게 연방제야 이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연방제면 이제 이적단체가 되는 거죠. 거죠. 네. 미국이 연방제 네. 국가예요. 그렇죠. 네? 맞네요. 러시아 연방제 국가. 아, 오랜만에 들었어.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 연방제 국가라는 네. 그 유나이티드 그 스테이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테이츠가 네. 사실 영어로 합중국이죠. 아, 영어로 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네. 연방제 국가라고 러시아도 연방제 국가예요. 어? 연방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연방제 국가가 생각보다 차지하는 게 한 40% 뭐 이 정도 된다고 뭐, 하던데요. 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70년대에 연방제 통일 방안을 주장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색깔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에서 쓰는 단어 같은 걸 했다는 거야. 거죠. 북에서 그때 고려연방제 주장하고 그랬잖아요. 80년부터. 근데 그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똑같은 연방제란 말 썼다고 그렇게 무식하게들 빨갱이로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연방제는 미국도 하고 다 하는 거란 네. 말이죠. 풀어놓고 얘기하면 다 좋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태영호 인식대로 한다면 남북의 화해, 통일. 이것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한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북한의 전략에 이용당한 거다. 이렇게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영호 말처럼 그럼 북한이 정말 공산 정권을 이 한반도에 수립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이걸 요새 진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요. 사람들이. 여전히 북에서는 아니, 그 적화통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증거는?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는 없죠. 그 왜 그걸 그렇게 믿죠? 전쟁 때문에 그런 거야? 옛날에 이제 계속 그런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해방 직후에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북쪽이 어느 정도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고 체제 경쟁에서 북쪽이 이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때쯤이면 남북 간의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국방력이라든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우리가 앞섰다는 게 아니라 북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그 당시에 그랬죠. 선경제성장 후통일. 지금 하면 흡수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어 열면 네. 사람들이 이야 쟤들 정말 잘 사네. 사회주의가 더 최고네. 이렇게 될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문을 딱 닫아 걸었거든요. 오래 지났죠. 분단이. 그래서 서로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이지라도 진행이 되고 북쪽 사람들은 사회주의 제도 속에 살고 남쪽은 자본주의 제도 속에 살면서 이미 많이 이제 굳어진 거죠. 네. 심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한쪽 제도로 통일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혼란, 네. 그다음에 저항 이런 게 있을 거고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서 노선을 바꾸죠. 70년대 서서히 바꾸기 시작해요.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평화적으로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자 해서 박정희를 살살 불러가지고 세 개의 원칙을 합의한 거예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래서 민족 대단결이 바로 체제를 떠나서 네. 전민족이 단결하자. 체제가 달라도 통일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주장한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이어지면서 80년대 연방제 통일 방안, 고려 연방제였죠, 북쪽은. 이걸로 제안을 하고. 즉, 두 개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일단 통일하자. 그리고 먼 미래에 뭐 이제 제도 통일은 우리 후손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6.15에서 합의를 한 거죠. 자, 그럼 북쪽에서 계속 이런 합의를 해왔다. 주장을 하고 이런 것은 뭘 보여주느냐. 당장 남쪽을 흡수 통일하거나 무력으로 통일하거나 혹은 소위 남쪽에서 얘기하는 적화 통일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게 한... 전쟁 이후에 그런 노선이 있다고 해도 한 60여 년이 그런 노선이 아닌 거잖아요. 거죠. 네. 초기에 약간만 그랬던 것이고. 한참 지난 얘기가. 60여 그렇죠. 년이면 거의 두 세대가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북한이 공산주의, 공산화하려고 하는데 태용호의 논리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북한의 통일 전선을. 또리 장군 때 얘기인 거죠. 지금 이런, 네. 이런 사고가 왜 계속 유지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남쪽에서 그렇게 안 하면 북쪽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연방제 논리가
들으면 아니 미국의 미국의 연방제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각자 그 주에 맞게 그렇죠. 자기 법률을 가지고 네. 서로 이렇게 각자 네. 그러니까 남쪽은 살고 자본주의가 하고 네. 북쪽은 사회주의하고 법도 좀 다르고 그 대신 자치정부 두고 그 대신 외교 국방 뭐 이런 것만 유엔에 동시 단일국 가입하고 네. 이런 식으로 통일하자 네. 이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자 이럴 사람이 많을 것일까 봐 현실적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동의했잖아요. 6.15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네. 그럼요 동의했죠. 네. 압도적인데 네. 또 이제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들어와서 이게 깨지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또 안 좋은 인식이 그냥 생긴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면화됐던 거 다시 또 나온 건가요? 공포가 나온 거죠. 북쪽에 대해서 지지 한국은 그러니까 북쪽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찬반을 응하는 사이가 아니라 분위기로 공포 분위기가 아니라서 분위기다. 공포 분위기가 사라지면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고 공포 분위기가 고조되면 적대 반응이 나오는 사회예요. 네. 그래서 회담했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네. 국민들 불파이 압도적이 저는 90% 네, 이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회담이 파탄되고 남북이 긴장관계에 들어서면 또 압도적이야. 갑자기 미워지고 악마가 되고. 딱 우리 침 친구에게. 네. 아니 우리가 이게 막 감정이 좀 정상적이진 않겠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계속 막 좋아했다가 다음 날 다시 미워하고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네네.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기조는 어쨌든 미워하는 거죠. 남쪽에서 내면의 기본 깔고 있는 네, 무서움. 네. 이제 풀렸다가 완화됐다가 다시 묶이고 막 이런 정도라고 봐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저희 가져온 이유가 북한이 공산주의와 안 한다고 여러 번 지금 60년간 주장을 하는데 여전히 공산 정권을 수립하려고 한다? 그런 전략이 있다? 자꾸 이런 가짜 뉴스들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걸 노려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남북이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오해들은 금방 풀리긴 하거든요. 자, 만나보면 알거든요. 맞아. 체제를 그쪽에 강요하려면 남쪽으로 얘기하면 이제 북쪽이 적화통일을 추진한다면 남쪽은 이제 뭐 백화통일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청화통일이죠. 보통 빨강과 파랑이니까. 네. 어쨌든 북쪽을 자본주의 하려고 할 때 북쪽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겠죠. 저항하겠죠. 네. 전쟁 납니다. 그럼 북쪽이 남쪽에 적화 통일을 강요하면요. 우리도 막 가만히 안 있죠. 전쟁 나겠죠. 뭐 미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적화 통일을 북쪽이 추진한다는 얘기는 전쟁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무력 통일 노선을 기본에 두고 있다. 네. 그럴 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무력 통일하면 적화 통일 할 수 있어요. 한 방에 뭐 예를 들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싹 점령했다. 네. 그럼 그때 싹 점령했으니까 다 몰수하고 뭐 하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쟁 말고는 적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 평화적으로 적화시키려고 해도 남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고 따라서 북쪽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적화 통일하려면 전쟁을 해서 남쪽을 점령해야 된다. 미국과 전면전을 벌여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미국과 핵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통일을 해서 뭐 하려고요? 핵전쟁까지 느끼면서. 아, 북쪽이 거기서 이득 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데려가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괜히 밥값 만나가지. 밥도 네. 많이 먹는데. 세금만 들고. 그리고 전 국토가 잘못하면 황폐화 될 텐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위험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평화적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고. 네.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공포에 짓눌려 있다 보니까 네. 이 상식은 없어지고 역시 북한은 공산화하려고 하는 집단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내려놓고. 상식적인 시각으로 남북관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